축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. 지난 대선에서 우리 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하나같이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에 공감하고 부울경의 한시간대 생활권 형성을 위해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그리고 부울경 광역철도 등 광역철도의 신속 추진과 부울경 GTX를 새롭게 구축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. 그러나 선거 당시의 장밋빛 약속과는 달리 윤석열 인수위는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의 근간이 되는 교통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.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번 달 말 완료 예정이었던 가덕신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가 일시 중지되었고 중지 사유는 인수위 보고와 협의 일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. 그런데 정작 국토부가 보고하고 협의하겠다고 하는 그 인수위에는 교통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. 부울경 시민들의 염원인 가덕신공항 건설도 늦어지는 것 아닌가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. 인수위의 교통정책 외면은 공항 문제뿐만 아니고 광역교통망 구축에도 소극적일까봐 걱정입니다.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은 각종 광역철도와 광역버스가 촘촘하게 배치되어 서울, 경기, 인천이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해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. 이처럼 부울경 메가시티의 가장 큰 관건도 광역교통이고 광역교통망 구축은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완성할 수 있습니다.